오늘의 주제 토크는요, 약간 어두울 수 있는 얘기지만 이건 알아둘 필요가 있어요. 최근에 많은 분들, 많은 작가님들이 제보를 해왔어요. 어떤 제보냐면, 그 중에서 어떤 분은 결국 고통의 시간을 거쳐서 어떻게든 잘 해결을 해낸, 하지만 시간과 노력을 낭비를 했죠. 그런 결국은 어떻게든 결론은 잘 된 작가님의 제보도 있었고, 결과적으로 되게 안 좋게 끝난 제보들도 있었어요. 그 제보들을 다 모았는데 공통점이 하나 있었어요. 웹소설 원작의 웹툰화 섭외를 받았던 작가들이었습니다. 웹툰 작품 신작이 늘어나는 속도 요즘 어떻습니까? 진짜 막 무지하게 빠르잖아요. 신작만 쓰면은 그냥 막 신작이 막 올라오고, 그죠? 근데 우리가 여러분 간과하고 있는 게 있어요. 웹소설이 늘어나는 속도가 더 빠르죠. 여러분들도 웹툰하고 웹소설을 둘 다 보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웹툰과 웹소설 둘 다 신작이 올라오는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근데 굳이 비교하자면 웹소설이 조금 더 빨라요. 여러가지 이유 때문에 웹소설 쪽이 신작 늘어나는 속도가 훨씬 빠릅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인기 웹소설의 수가 더 빨리 쌓이겠죠, 그죠? 그리고 그런 인기 웹소설의 그 작품 IP, 그러니까 저작권, 지적재산권, 사업권이죠, 엄밀히 말하면. 그거를 보유한 회사, 예를 들면 출판사나 웹소설 플랫폼, 이런 회사가 자기들이 갖고 있는 그 IP를 웹툰화 시키는 속도도 같이 빨라지겠죠. 왜? 내가 사업할 수 있는 작품 수가 늘어나니까. 웹소설이 인기 작품이 계속 엄청 빨리 늘기 때문에 그 웹소설로 웹툰을 만들려는 회사들도 점점 더 일을 진행하는 속도가 빨라지겠죠, 그죠? 웹툰 플랫폼, 예를 들면 네이버 시리즈나 네이버나 카카오페이지, 다음 이런 웹툰 플랫폼과 웹소설 출판사가 계약을 한단 말이에요. 웹소설 IP를 많이 갖고 있는 이 회사가, 저희가 웹소설 갖고 있는 게 많습니다, 인기 있는 작품들 많이 갖고 있습니다, 요걸로 웹툰을 만들어서 당신들 매체에다 연재를 좀 하겠습니다, 이러고 계약을 해요. 그럼 이제 웹소설 원작 웹툰을 연재하는 플랫폼은 어디예요? 웹툰 플랫폼이죠. 그렇게 계약을 할 때 많은 경우에 할당량을 받아요. 다 그런 건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계약 안에 그런 게 들어있는 경우가 있어요. 한 달에 몇 작품 이상씩 런칭을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안 그런 것도 많아요. 오히려 거기서는 빨리 한 달에 몇 작품 이상씩 런칭을 하고 싶지만 웹툰 플랫폼에서 받아들이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딱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데 아무튼 그런 할당량을 받는 경우가 있어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자, 근데 기본적으로 이 웹소설 원작 웹툰 런칭이 기본적으로 한 달에 몇 편 이상은 돼줘야지 회사가 돌아가기 때문에, 창작 스튜디오나 웹소설 출판사 입장에서는 이상한 게 아니죠. 회사를 만들었어, 내가. 웹소설 IP를 갖고 있고 이걸 웹툰을 만들어가지고 런칭을 해서 독자들이 쿠키를 지르건 뭘 지르건 코인을 지르건 해서 수익이 나와줘야 되는데, 그 수익이 이 회사를 유지할 만큼이 되려면 당연히 월에 몇 편 이상씩 런칭을 해야 되니까, 회사 규모에 따라 다르겠지만 작가처럼 하나 작품 연재해서 생계를 유지하는 거랑 다르게 몇 편씩 계속해서 런칭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어떻게 돼요? 웹툰 작가가 많이 필요하겠죠, 그죠? 웹소설 출판사가 인기 있는 웹소설 원작을 많이 들고 있는데 회사를 돌리기 위해서 빨리빨리 웹툰화를 해줘야 돼. 그러면 이제 필요한 게 뭡니까? 웹툰 작가, 웹툰화하는 작가, 웹툰 팀이 필요하겠죠. 무슨 말인지 아시죠? 당연한 거잖아요. 웹소설 출판사가, 웹소설을 들고 있는 회사가 웹툰화 시켜주는 창작 스튜디오하고 계약을 하면, 나는 웹소설을 줄게, 웹툰으로 만들어줘 하고 이렇게 외주를 계약을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조금 더 안정적으로 계속 웹툰화 작업이, 웹툰으로 바뀐 웹소설이 막 나올 수 있겠지만, 그럼 그렇게 되면 수익도 나눠야 되잖아요, 그죠? 나는 원작을 제공했고 저 창작 스튜디오에서는 웹툰화를 했으니까 수익을 나눠야 되잖아요. 뭐 이런 일 때문에 조금 영세하거나 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은 웹소설 출판사들 중에서 지금은 어떤 걸 많이 하고 싶어 하냐면 개인 작가를 컨택하고 싶어 해요. 여기서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이미 지금 자기 작품을 하고 있거나 자기 작품을 스스로 만들 역량, 능력이 검증되신 분들 있죠. 그런 분들은 혼자 준비하는 분이 많겠죠, 당연히. 자, 그래서 어떡하냐, 여기서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뭐가 있냐, 중요한 게, 이 웹소설을 들고 있는 회사들이 자기들 회사의 웹소설 IP를 웹툰화 시켜줄 만한 작가님을 찾기 위해서 SNS를 엄청나게 뒤집니다. SNS에 자기 작품 포트폴리오를 올려놓은 분들 많잖아요. 그림도 올려놓고 이렇게. 제가 제보를 받았던 거의 대부분의 내부자들에게 들었던 거 뭐냐, 이 웹소설 IP를 갖고 있는 회사들이 인력이 부족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SNS를 엄청 뒤지면서 작가를 컨택을 하는데, 어떻게 컨택을 할까요? 그 작가가 만든 원고부터 해서 그 모든 이 웹툰 작업들을 찾아볼까요? 쉽지 않아요. 바빠. 어떻게 할까? 그래서 주로 마스크란 표현을 써요. 우리는 얼굴 묘사하는 걸 마스크라 그러죠. 마스크가 예쁜 그림, 마스크가 대중적인 그림을 그리는 분들 위주로 그림만 보고 컨택을 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이거는 실제로 업계에서 그 일을 맡고 있는, 그 업무를 맡고 계신 분들로부터 몇 명에게 교차로 제가 제보를 받은 얘기예요. 나쁜 게 아니에요. 나쁜 건 아닙니다. 그냥 그럴 수 있어요. 자, 근데 이제 여기서 문제가 뭐냐, 그러니까 내가 뭐냐면
아직 만화 원고는 경험이 없어. 그리고 콘티도 많이 안 짜봤어. 근데 일단 일러스트레이터로 활동을 했고 일러스트를 많이 그려서 실력이 많이 좋아요. 일러스트레이터는 또 다른 종류의 전문성이 필요한 거잖아요. 근데 만화하고 똑같진 않죠? 이제 여기서 문제가 뭐냐, 작가가, 그 제안을 받은 작가가 열심히 고민하면서 내가 아직 일러스트는 많이 해봤지만 콘티 짜고 웹툰 원고 그리는 건 많이 경험이 없는데 자 이제 공부를 해보자 이러면서 막 공부도 하고 참고부도 찾고 수정 해가면서 잘 진행을 하면 문제가 없어요. 근데 문제는 이제 전부 다 그런 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열심히 원고를 그려도 수정이요 하다가 중간에 아 이 작가하고는 안 될 것 같다 라고 판단하는 회사들이 분명히 많이 있어요. 되게 많아요. 아 이게 수정을 반복하는 개념으로는 안 되는구나. 기본적으로 원고 콘티 쪽에 대해서 수정을 반복해도 어느 이상 나오지 않아서 요거는 좀 어렵겠구나 싶은 판단이 오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나쁜 건 아닙니다. 그럴 수 있죠. 회사도 그럴 수 있고 작가도 뭐 일러스트레이터인데 그거는 모델에게 연기를 시키는 것처럼 다른 전문성이 요구하고 있는 경우에 제한이 들어간 거잖아요. 그래서 중간에 연재가 결정이 나고 연재가 들어가기 전에 이 계약을 그냥 이렇게 드랍하고 싶어지는 중간에 그냥 관두고 싶어지는 웹소설 출판사가 적지 않아요. 빨리빨리 가야 되는데 마스크 뽑는 거 위주로 컨택을 쫙 해놓고 실제 원고를 진행했는데 잘 안 나와 뜻대로. 그래서 수정 몇 번 하다가 그냥 계약 아, 안 되겠습니다 라고 거기서 그냥 관계를 끊어버리는 경우가 적지 않아요. 근데 여기서 문제가 이게 오늘의 이제 핵심입니다. 근데 여기서 어떻게 하냐, 여기에서 악마짓을 하는 업체들이 지금 많이 나왔어요. 악마짓. 자, 여기에서 이제 악마짓을 하는 업체들에 대한 제보를 제가 많이 받은 거예요. 여러분들, 내가 그림 위주로, 일러스트 위주로, 마스크 위주로 작업을 했는데 웹소설 원작을 웹툰화시키는 제안이 들어왔어요. 근데 거기에 계약서에 이런 조항이 들어가 있으면 일단 도망가셔야 돼요. 뭐냐, 많이 봤어요 이 조항을. 작가의 과실로 연재가 중단되거나 작품이 중단되면 지급한 금액의 두 배를 작가가 위약금으로 지불한다 라는 조항을 심심치 않게 넣습니다. 몇몇 업체가 아니라 심심치 않게 넣어요. 제가 발견한 계약서 몇 개 있는데 이게 중소 규모의 많은 종류의 웹툰 웹소설 출판사의 계약서에서 봤거든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방금 얘기했죠. 작가를 마스크 위주로 선택한 건 누구예요? 자기들이죠. 왜 그랬어? 급하니까. 그 작가가 원고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를 검증하고 천천히 모두 뜯어보고 포트폴리오 받아보고 한 게 아니라 SNS 쫙 보면서 마스크 위주로 이쁘면 일단 컨택으로 들어갔죠. 그리고 계약을 했어. 근데 중간에 관뒀어. 그러면서 멀렀다? 작가의 과실로 연재가 중단되거나 작품이 중단되면 두 배를 내라. 어이가 없네 내가. 이 단계에서 웹툰스쿨에 오거나 여기저기 뭔가 법적인 자문을 요청하는 작가는 그나마 고통을 받을지언정 돈을 토해내진 않거든요. 실제로 어떤 작가님, 제가 알고 있는 어떤 작가님은 약간 겁이 나가지고 벌벌 떨면서 숨어버리는 잠수를 타는 경우도 봤어요. 근데 그런 경우는 이제 나중에 가면 문제가 더 커지는데 거기다 결국 어떤 작가님이 이랬어요. 결국 내가 돈이 없다, 이거는 내가 두 배를 줄 돈이 없는데 어떡하지요 이러면은 선심 쓰듯이 알았다 일단 받은 것만 돌려주고 나머지 절반은 매월 얼마씩 줘라, 요딴 식으로 말하는 경우도 제가 직접 제보로 받았어요. 이 뭔 개소리야? 이게 지금 무슨 짓이냐면 자기들이 급하니까 일단 검증 없이 마구 섭외에 들어가는 짓을 해놓고 리스크를 안 지고 싶은 거죠. 자기들이 리스크를 안 지고 싶은 거야. 자기들이 선관에 부족했거나 빠르게 대충대충 섭외를 해놓은 것에 대한 리스크를 안 지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돈 두 배 달라는 조항을 넣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계약서를 잘 못 보는 분들이나 아직 신인들, 준비 중인 분들 어때요? 그 조항이 겁나긴 하지만 지금 내 눈앞에 당장 웹툰 작가 데뷔의 문턱이 바로 앞이야. 어떡해요. 이게 천재지변 같은 걸로 계약이 파괴되면 뭐 이런 종류의 수준이 아닌 거예요. 사실 이게 현재 웹소설 원작의 웹툰화 이 시장도 심각한 앞전구도입니다. 여러분, 앞전구도가 뭐다? 이 피라미드 구조보다 훨씬 더 심각해가지고 이렇게 뾰족해져가지고 진짜 극소수의 몇 작품만 돈을 엄청 벌고 나머지는 바로 되게 돈을 많이 못 버는, 그게 이제 그 웹소설 그 앞전 구조인데 피라미드 구조조차 아직 안 된 거예요. 이 피라미드 구조라는 것 자체는 사실은 여러분들 대중 콘텐츠 시장에서는 피라미드 구조가 나쁜 게 아닙니다. 물론 가장 좋은 건 다이아몬드형 뭐 아니면 사다리꼴 이런 게 좋죠. 좋지만 대부분의 경우 피라미드 구조가 형성이 돼요. 당연히 그 중간에 위치한 곳들도 생계를 유지할 수 있어야 좋은 시장이라 그러고, 그리고 피라미드 구조의 경사가 가파른 게 아니라 완만할수록 작가에게는 좋죠. 아무래도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냐, 방금 전과 같이 그 앞전 구조에서 살아남고 싶은 업체가 앞전 구조에서 살아남고 싶은 작가보다 머리가 좋아요.
당연합니다. 왜? 거기는 머리 좋은 사람도 모여가지고 그걸 위해 머리를 쓰고 있으니까. 우리는 창작하고 있잖아 지금. 우리는 지금 그거 고민하고 있을 시간에 원고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종류의 일이 벌어지냐면 방금 전 같은 종류의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실제로 제가 지금 제보 받은 분들은 적으세요. 한국 만화영상진흥원의 헬프데스크, 예술인복지재단의 법률상담, 요 두 군데에서 굉장히 많은 도움을 받은 작가님들이 계셨어요. 몇몇 분들의 교차 체크가 이 두 군데가 되게 많이 도움 받았단 말씀을 하셨어요. 실제로 그런 계약을 내가 모르고 계약했는데 나중에 봤더니 그런 조항이 있었어. 그런 경우에도 가셔야 되고, 상황이 벌어져가지고 나중에 가서 두 배 내놔 이러고 나와도 거기 가셔야 돼요. 원칙은 뭡니까? 원칙 여러분, 일단 계약서 제발 당연히 뭐 맨날 얘기하지만 그 자리에서 사인하시면 안 돼요. 이거는 내가 매번 반복하지만 여러분도 계약서 그 자리에서 사인하지 마시고 들고 나오세요. 아니면 미리 받아서 보세요. 그 자리에서 막 이렇게 압박을 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때 어떻게 얘기하면 된다? 제가 몇 번 얘기했죠? 그 자리에서 사인을 하도록 뭔가 압력이 좀 느껴진다? 은근하게? 그걸 뭐라 그래? 아 제가 이거 그냥 뻥쳐도 돼요 이거는. 이건 실제로 뻥도 아니고 아 제가 법률 자문이 있어가지고요. 아니면 2만원 내고 협회 가입해가지고 협회원이 된 다음에 제가 협회원이라서 가지고 협회원이라서 법률 자문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얘기하셔도 되고요. 실제로 저도 학생들 만화가 협회 이사 입장에서 봐줘요. 그거는 법률 자문 연결해주는 역할이기 때문에 법적인 효력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법률 자문이 있다, 이 계약서를 좀 보고 검토를 받아야 된다, 제가 만화만 그려가지고 잘 몰라가지고요 법률 자문 좀 받을게요 이래도 돼. 솔직히 거짓말 아닙니다. 그거 계약서를 그 자리에서 사인하지 마시고 들고 나오시는 겁니다. 아니면 미리 계약서 보내주세요 메일로. 이렇게 그 자리에서 못하게 하면 거기서부터 일단 그 업계는 약간 빨간불인 거예요. 봐도 모르겠다? 그럼 제가 위에서 말한 두 개,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의 헬프데스크하고 예술인복지재단 법률상담에 법률자문 받으시면 돼요. 만사팡님께서 계약서를 변호사에게 검토받으려고 보이는 것도 기밀 위반이라고 화실에서 들었습니다. 맞는 정보일까요? 틀린 정보입니다. 만사팡님 땡이에요 땡. 법률자문은 기밀 유출 어쩌고 해당이 안 돼요. 만사팡님 화실에서 누가 그렇게 얘기하면 명확하게 변호사에게 법률자문을 받아서 하는 얘기다라고 전해주세요. 어떤 계약서의 내용을 변호사에게 검토를 받으려고 보여주는 건 기밀 유지 조항 위반이 아닙니다. 판례도 있고 법적으로도 그래요. 아시겠죠? 제일 중요한 건 뭐다? 그 과정에서 계약 조항 중에서 방금 내가 얘기했던 거, 작가의 과실로 작품이 중단되거나 연재가 중단됐을 때는 지급받은 금액의 두 배를 뭐 지급해라, 이딴 종류의 항목이 있는지 잘 보세요. 신영님께서 저 실제로 만화인 헬프데스크에 계약서 의뢰해서 수정사항 받고 업체에다가 전달했더니 업체에서 조율해주는 것 같더라고요. 웬만한 블랙기업 아니면 조율해줍니다. 그러니까 저런 거 신영 작가님이 잘하셨네. 제가 제일 열받는 건 그런 계약서를 들이미는 회사고, 두 번째로 열받는 건 뭔지 아세요? 네가 사인했잖아 라고 말하는 사람 완전 빡쳐요. 왜? 사인한 건 맞지. 그러니까 내가 책임 없다고 하는 게 아니거든. 근데 애초에 사인 간의 계약이든 업계 간의 계약이든 심지어 나라 간의 계약마저도 그 계약 자체에 독소 조항이 있거나 그 계약 자체가 불합리하면 그 계약의 효력을 소각시킨다, 즉 없던 일로 하거나 효력을 없애는 부분들이 가능합니다. 그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를 다 덮어놓고 무조건적으로 네가 사인했잖아 라고 말하는 사람이 같은 업계 안에도 있습니다. 동료들 사이에도 있어요. 저는 그런 말을 들으면 약간 살짝 꼭지 같다. 사인했지. 맞아. 내가 사인했어. 내가 책임이 있어. 근데 내가 책임을 질게. 내가 책임을 져도 되는 부분만큼만. 근데 이 계약서에 불합리한 부분에 대해서는 못 지겠어. 이게 맞는 거예요. 아시겠죠? 물론 최고는 계약서 경험 쌓고 계약서 감각 익히고 계약서에 대해 공부도 좀 하고, 시간이 갈수록 계약서를 보는 눈이 좋아지는 게 최고죠. 여러분의 생존을 위해 되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걸 게을리하면 안 돼요. 아 뭐 어떤 계약이건 나중에 다 물을 수 있어. 수틀리면 온라인에 그냥 뭐 공개해버리면 돼. 뭐 공론화 할 거야 이렇게 말하는 작가도 똑같이 열받아요 저는. 그거는 프로의식도 없는 거고 이 직업 자체를 우습게 보는 거고, 여러모로 만화라는 형식과 만화라는 업계를 되게 우습게 보는 거기 때문에, 아 뭐 나중에 일단 계약해놓고 나중에 내가 불리해지면 뭐 공론화하지 뭐 이러고, 아 이거 안 돼요. 공론화는 방법이 없는 사람들, 방법이 없는 약자들, 방법이 없는 소수자들이 마지막에 택하게 되는 되게 좋은 방법이에요. 근데 지금 제가 말한 방식으로 계약서 보는 눈이 없어. 그래서 일단 계약을 했지만 불안해. 나중에 뭔가 잘못됐을 때 그냥 공포해버려.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것도 직업적으로 완전 프로의식이 없는 겁니다. 근데 이건 이거고 별개로 네가 사인했잖아 라고 얘기한 놈들도 똑같이 나쁜 거예요. 이거 양비론이라 아니라 다른 이유로 각각 나쁜 거야. 컴스테이션 회사님께서 변호사 한 분 섭외하시죠. 네, 협회에도 변호사님이 계시고 저도 개인적으로 자문받는 변호사님이 계셔가지고 웹툰스쿨 쪽에 제안이 제보가 들어오면 제가 법률 자문 같은 거 말씀드리거든요. 직접 연결을 해드리거나 연결될 수 있는 곳을 알아드리거나, 이쪽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으로서는 제 능력밖에 1입니다. 시리아 너 능력밖에 1이냐? 낄낄빠빠 해라.